안녕하세요. 착한 의견 TV 반려견 전문가 이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아지, 건강한 강아지 분양받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한국에는 아픈 강아지를 분양을 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분양을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동물병원하고 같이 하는 곳인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동물병원하고 같이 하는 연계센터가 강아지를 기초적인 검진을 해서 분양을 하고 분양한 강아지가 조금 아프더라도 언제든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분양을 받으셔야 강아지가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애견센터는 피해주세요. 한국은 일반인도 프랜차이즈 애견센터를 통해서 애견센터를 창업할 수 있는데요. 반려견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강아지는 생명이어서 고도의 전문 지식으로 관리를 해야 건강합니다. 애견 훈련사, 반려동물 관리사, 수의사 선생님이 함께 일을 하는 곳에서 강아지를 분양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훈련사가 체크한 강아지인지. 강아지는 열에 세 마리는 헛짖어요. 그래서 인지 능력 등을 이유로 실내에서 키울 수 없는 아가들이 있어요. 이 아가들은 이제 실내에서보다는 실외, 밖에서 키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훈련사가 체크한 강아지를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동물 판매업 허가 업소인지 확인하기. 한국에서 이제 애견 카페나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가정견이다, 가정 위탁견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강아지를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처가 없거나 강아지는 강아지가 출처가 없거나 아프면은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동물판매업 허가증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애견센터 입구 앞에 붙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강아지를 실제로 보러 가셔서 확인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합인데요. 강아지는 이제 이빨이 윗니가 아랫니를 살짝 덮는 정도여야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프렌치 불독, 시추, 치와와처럼 종 특성상 교합이 안 맞는 종도 있어요. 프렌치, 시추는 언더 교합. 아랫니가 살짝 나온 것은 정상으로 보고요. 치와와는 머리는 작은데 이빨이 많기 때문에 이빨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교합, 아주 심하지 않으면은 그런 부정교합도 정상으로는 봅니다. 부정교합이 그러니까 오버 윗니가 나온 게 엄지 손톱만큼 심하거나 아랫니가 나온 게 엄지 손톱 혹은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면은 분양을 받으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아기 때는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는 사료를 못 씹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아지 귀 속하고 항문 보는 거. 보면은 강아지 귀를 이렇게 열어봤을 때 깨끗하고 청결한지 보셔야 돼요. 귀 관리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청결하게 잘 꼼꼼하게 해왔는지. 두 번째는 항문이 빨갛고 설사한 자국이 없는지. 이런 거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강아지 귀 속이 귀지로 너무 지저분하거나 항문에 설사 자국이 심하면은 분양을 받으시면 안 돼요. 털에 똥이 묻은 정도면은 이제 포메라니안 같은 털이 많기 때문에 좀 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설사 자국이 너무 심하면은 설사를 그동안 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 얘기는 예쁜 킹 찰스 얘기고요. 건강한 강아지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정보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제가 다음 2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 킹 찰스 스페니얼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반려견 전문가 이경아였습니다. 이탈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